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그 모듈은 그 스마트 스위치, 요 스마트 스위치인데, 요게 좀 주의할 게 이쪽 입력은 그 DC 용이 있고 AC 220V 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출력은 그 릴레이고요. 이쪽으로는 전압이 인가가 안 돼요. 드라이 커넥터라고 하는데, 이걸로 전압은 인가 안 됩니다.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모듈은 요 소노프라는 모듈인데, 이게 요 모듈하고 달라요. 자,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, 요거는 이쪽으로 220V 전기 들어오고, 요 출력은 똑같은 220도 쓰면 220V. 이 모듈하고 이 모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. 그 어플은 같은 EV 링크 어플을 사용하긴 하는데, 이거는 출력이 나오는 모델, 이거는 출력이 안 나오는 모델. 요 스마트 스위치 이걸로 작업을 했습니다. 제가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, 여기 스케줄 이렇게 해가지고 0시 때 켜지고 5시 때한번더 꺼지게, 그래서 요거 자정에 5시간만 요거를 가동하고요. 낮에는 저희가 난방을 안 해요. 그래서 밤에만 이렇게 딱 켜지고 꺼지게 이렇게 해서 스케줄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제가 요거 그 AC 모듈을 샀어요. 여기 보면 85V에서 250V까지 사용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모듈은 지난번과 동일한 기능입니다.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 제가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은 이제 뒤에 있는 아답터 그 선을 아예 없애고 이제 요 전기 220V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걸좀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뒤에 아답터를 보면은, 제가 이렇게 아답터를 해서 이렇게 전원을 넣었는데, 요게 이제 거치장스럽고 콘센트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, 이 아답터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예 220V를 이 모듈에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할 겁니다. 그래서 차단기 내리고 일단 작업을 할게요. 이거 다 빼놓고. 자, 요 모듈을 이제 220V 모듈을 바꿀 건데, 얘는 DC 7에서 32V 짜리 DC용 모듈이고, 이거를 썼기 때문에 아답터가 필요했습니다. 일단 스위치는 연결했고, 이 전원선은 220V니까 이렇게 얇은 걸로는 안 되고 규격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선 이걸로 사용할 건데요. 이거는 1.25 스퀘어짜리 전선입니다. 이거는 스위치 기존에 연결했던 노란 선, 여기 릴레이에 연결했고,
그다음에 이쪽 전원은 220V 이걸로 했는데 이거를 안 보이게 해서 저 뒤까지 빼야 돼요. 그 콘센트까지. 기존에 이제 이쪽으로 DC 전원선을 뺐는데 좀 이렇게 빠지고 이제 전기를 저 뒤에서 이쪽 안쪽으로 밀어넣어야 돼요. 또 넣어. 됐어, 그만. 가만히 있어. 됐다. 얘는 보일러 2 settings. 잘 되네요. 이제 마감 작업을 할게요. 기존에 이제 이게 DC 모듈이었을 때는 뒤에 아답터가 있어서 그 콘센트 하나를 사용 못하고 미관상 좀 지저분했는데 AC 모듈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보일러 제가 2번이라고 해놨고요. 여기서 켜지고 꺼지고.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 00시부터 05시까지 스케줄 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, 일단 구형 보일러도 요 난방 버튼, 요 스위치만 납땜 한번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